여러분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트럭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볼보 아이언 나이트. 보시면 출력은 2400마력에다가 토크는 612kg, 그리고 중량은 4.5톤이고요 배기량은 13000cc의 쿼드 터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트럭의 외관인데요, 뒤쪽을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뒤쪽에 보시면 엔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13000cc의 쿼드 터보를 여기 안에 넣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롤케이지가 엔진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여기다가 돌 같은 거 던지면 안 되겠죠. 어쨌거나 저면으로 보시면은 평범한 트럭 같은데 뭔가 좀 차체가 낮죠. 보시면은 거의 바닥에 붙어갑니다. 범퍼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볼보 마크가 있고요, 여기 선 그어져 있죠. 이것이 바로 볼보의 상징 안전벨트예요. 그리고 프론트 그릴이 진짜 거대하게 달려있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점 또 있어요. 헤드라이트가 아래쪽에 달려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헤드라이트가 없어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쌍라이트를 맞기 때문이죠. 이쪽에 보시면은 사이드미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카메라가 달려있죠. 최신 기술 집합체. 와, 그리고 휀더도 오버핸더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렇게 와이드바디 키트 완벽해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앞뒤가 다릅니다. 이쪽은 튀어나와 있고 이쪽은 들어가 있고. 보시면 에어로 다이내믹을 생각해서 만든 차체. 그리고 이것은 완전 뒤에서 본 모습.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뗄까?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문짝을 보시면요, 불필요한 것을 다 뗐어요. 그냥 딱 손잡이만 달려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진짜 완전 레이싱용으로 튜닝이 다 되어 있어요. 심지어 시트마저도 레이싱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럭의 레이싱 시트. 시동 한번 켜볼게요. 스타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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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앞쪽에 보시면은 독특한 디자인의 계기판이 있고요, 여기 뭐 게이지라던가. 그리고 이거 원래 핸들에 달려있는 거 아닌가요? 이걸 떼서 옆에다가 묻혀놨네. 어쨌거나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스타트. 이 차를 타고 있으면은 뭔가 유로트럭 감성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뭔가 차체가 굉장히 높고요. 아,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볍게 드라이브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차가 굉장히 무겁다는 것이 지금 손끝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역시나 4.5톤.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량의 제형 같은 경우는 제로백 4.6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05km. 출발 출발. 와우, 와,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벌써 130km 돌파, 160km 돌파, 190km, 200km. 여러분들 보통 자동차도 이렇게 빠르진 않아요. 250km 돌파. 참고로 여러분들 이 차량은 이 상태로 6분밖에 달리지 못해요. 왜냐면은 기름을 엄청나게 많이 먹기 때문이죠. 다음에는 준비하시고 아랍 드리프트. 아랍 드리프트.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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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랍 드리프트. 아랍 드리프트. 저보다 트럭이 더 즐기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시민차 한번 더 박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보시면요, 어떤 차든지 그냥 다 밀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거 다 소용없어요. 다음에는 핸들링 볼게요. 여기서 왼쪽 왼쪽 핸들링 보시면은 나름 괜찮게 돌아가요. 이게 처음 들어갈 때 크게 잡고 돌아야 돼요. 크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나이스. 뭐 특별히 문제 없었어요. 다음에는 드리프트 튜닝을 바꾸서 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드리프트 진짜 조심조심 가야 돼요. 떨어지면 죽어요.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 오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여기서 드리프트 드리프트. 와, 트럭 타고서 드리프트라니. 여기도 드리프트 드리프트. 옆으로 달리기 스킬. 어우, 근데 차가 많이 돌아가네요. 이게 감을 좀 익혀야겠어요. 무게 중심이 앞쪽에 쏠려 있습니다. 드리프트 드리프트. 아, 그렇지, 방금 잘 들어왔습니다. 드리프트 하실 때는 얘는 머리가 무겁다는 걸 인지하시고 드리프트 드리프트. 나이스샷. 감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전에 잠시만요,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꽤나 깊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니, 별로 깊이 안 들어왔습니다. 좀 더 깊이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게임 특성상 깊은 곳이 잘 안 나와요. 그래도 뭐 어쨌든 잘 갑니다. 바로 개조하러 갈게요. 먼저 구동 방식 4륜으로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앞 범퍼 같은 경우는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스포일러 달아줘야죠. 뭐야 이거. 그 다음에 앞 타이어 폭 풀업, 뒤 타이어 폭 풀업.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앞쪽 휠 크기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뒤쪽 휠 크기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클러치 풀업, 트랜스미션 풀업, 동력 풀업, 샤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다음에 스프링 건드리지 않을게요. 보시면은 그냥 무게만 더 무거워졌네요. 900클릭. 보시면은 제로백은 3.4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00km로 줄었네. 제가 드래그 튜닝 바꿔서 드래그 레이스 해볼게요. 보시면은 전부 다 아이언 나이트. 아이언 나이트 출발 출발. 아, 드래그 튜닝 받았는데 뭐 이렇게 느려 이거.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안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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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이거 살짝 애매하네요. 11등. 1등은 아이언 나이트. 다음에는 고속도로에서 드래그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스타트 출발. 보시면은 130마일 돌파, 아 130km 돌파, 160km 돌파.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나와 인마, 나와 나오라고. 내 길을 막지 마 인마. 그냥 포기하고 제가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꼴찌에서 2등이죠. 3등 4등 망했네. 좀만 더 이블레. 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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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나이샷 여기까지. 1등은 아이언 나이트. 이번에는 랠리 레이스 갑시다. 랠리 레이스 출발 하트! 출발 하트! 제가 조금 뒤쪽에서 출발했지만 전부 다 제껴드릴게요. 나오세요 인마. 우리 팀 치고 나갑니다. 좋아요. 오케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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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망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와 근데 머리가 진짜 무거워서 감이 있어야 돼요. 이 차를 운전할 때는. 내리막길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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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많이 잡아야 돼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많이 잡으라고. 트럭이 왜 누워? 어? 트럭이 왜 누워 인마? 어? 리타이어. 그렇다면 이제 아이언 나이트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타는 재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